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현혹한 뒤에 음란 방송을 찍어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여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챙겼는데 또 출연자 중에는 미성년자까지 있었습니다. 김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50대 남성 BJ 김모 씨의 채널 동영상입니다. 김 씨는 길거리에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하면 돈을 주겠다며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. 얼마 시간 좀 있으세요? 커피 한 잔 하면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? 응하는 여성은 집으로 데려와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시키는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. 채팅창에 올라온 지시를 할 때마다 시청자들이 환전 포인트를 보내주기 때문에 음란 행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합니다. 김 씨는 지난 3일에도 여성 게스트 두 명을 섭외해 음란 방송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. 그날도 학생들한테 가슴을 노출시키고 키스를 하고 어떤 신체적 접촉하고 방송 이틀 뒤 김 씨가 생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복수를 하겠다며 찾아와 폭행을 휘둘렀고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인터넷 방송국은 김 씨의 기존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지만 김 씨는 다른 인터넷 방송국에서 여전히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무리를 일으켰어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시정요구라든지 그 회사에서 어떤 제재를 받았으면은 이제 그 하나의 건으로 끝나는 거고요.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음란물 유포와 성매매 알선 등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문입니다.